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지지 않았는지, 예, 그래도 강세 마인드로 돌아설 것으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광고가 나오면 여유 있게 한번 그죠?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를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가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코스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죠? 이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멋진가요? 템플턴이 8월 16일 날, 8월 뭐죠? 예. 8월 6일 날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한번더 20일, 40일선 다시 내려왔다가 돌파 나가면서 눌렀다가 60일 지지하고 괜찮습니다. 전고점 돌파합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또 조정. 전고점 돌파하고 조정하고 다시 나가는 전고점 돌파. 멋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 1차 합의가 긍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지수는 빠른 속도로 가는데요. 외국인의 행태를 한번 보시죠. 환율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종목은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고,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얼마나 샀을까요? 일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래소 외국인이 보면, 자, 지난번에 이틀에 와서 24, 22일째 폭락을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420억, 650억 팔 사다가 이번에 양 이틀 동안 30포인트씩 올리면서 1조를 샀고요. 어제 잠시 주춤했다가 오늘 다시 5천억을 사는 엄청난 일을 벌렸죠. 지수를 양 이틀 동안 30포인트씩 올리고요. 그죠? 1, 2, 그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나가는 5천억을 사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누가 팔까요, 그럼? 역시 개인들이 또팔게 아닌가. 그죠? 불쌍한 개인들이 또 팔겠죠. 오늘도 5천억을 팔고 코스피는 예, 1천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자, 그러면 이제 연초장을 기대할 만하지요. 어떤 일을 기대할 만할까요? 외국인이 오늘 259억 사고, 그다음에 기관이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샀습니다. 그럼 연초에 중소형 주장의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점점 커졌지요. 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팝니다. 그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벌수 없다고 그냥 순수히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이게 어떤 일이 벌리는지. 자, 코스닥은 어떻게 했나요? 어제 상당히 이 60일선을 돌파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오늘 확실하게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은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개인들은 돈을 벌수 없다. 연초장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예, 약세 마인드 빠져서 사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미 예,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벌써부터 오래됐습니다. 우리 유련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전문가님, 아유, 근데 못 믿었는데 진짜 말처럼 되네요. 제가 떨어져가지고 샀는데, 제가 아이 카카오톡을 좀 줄여가지고 전문가님, 아 여기서부터 샀는데 주도주 안 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전문가님, 아 주도주 간다니까 왜 그렇게 겁쓸래요? 전고점 돌파하고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또 샀습니다. 전문가님, 나 추가 매수했는데 또 샀는데요. 또 내려와서 또 샀어요. 아, 이건 미도 비중을 많이 담았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랬더니 전문가 말대로 60일선을 지지하고 나가서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와, 오늘 신고가입니다. 수익이 커졌습니다. 오, 장난 아니죠. 여기서 참 많이 사줬습니다. 주도주 간다고. 2010 2015년 12월에도 제가 예, 주도주 간다 그래가지고 약 275%, 300%가 넘게 났죠. 예, 수익을 났는데 다시 조정받고 또 나갑니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쌍두마차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 분명히 주도주가 간다. 삼성전자 하이스 보유한 사람은 괜찮지만 이걸 지금 사도 필요 없다. 물론 더 가겠지요, 그죠? 이제 전고점을 갔으니까 역사적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많이 벌었나요? 예, 많이 벌었으면 다행이고요. 저희는 이걸 안 사고 뭘 샀을까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뭐 후공정 장비, 전부 이런 것만 샀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돈이 커진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들은 사람은 잽싸게 머리를 썼겠죠. 어, 진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희가 IPS 사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졌죠. 저는 이미 10월 1일 날 X1에서 1억을 공짜 돈을 줘서 샀습니다. 20%가 넘었죠. 한번 볼까요? 10월 1일 날 제가 예 사서 지금 정확하게 22%가 났습니다. 또 그죠? 자, 그럼 K시텍을 한번 볼까요? 예. K시텍 이건 뭐죠? 가스를 납품하죠. 가스를 납품하는 거 10월 1일 날 자, 오늘 또 대박 나갔습니다. 얘도 15%가 나갔죠. 10월 1일 날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될까? 10월 1일 날 15% 삼성전자를 샀어요. 10월 1일 날 삼성전자를 샀으면 이건 얼마 나갔을까요? 예, 16% 나갔네요. 그죠? 동진세미캠을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소재 소부장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샀습니다. 그럼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게 10월 1일, 1월 2일 날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샀으면 얘는 수익률이 지금 얼마일까요? 엄청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158%입니다. 10월 1일 날 그럼 샀으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벌었나요? 예, 이제 조금 올라갔죠. 그죠? 이제 0.89%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샀나요? 예, 여기서 샀습니다. 7월 1일 날 올라타길래 어이 가자 가자 좋은 일 벌어진다. 예, 42% 났습니다. 이것을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었잖아요. 잘 보세요. 이 거래량이 전혀 없었는데 7월 1일부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식이 많이 많이 갔습니다. 우와, 삼성전자 안 사도 돈 벌었네. 7월 1일 날 삼성전자하고 예고 샀을 때 얘는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서 지금 40, 31%예요? 31% 났나요? 잘 보세요. 7월 1일 날 샀습니다. 42% 났죠? 삼성전자는 7월 1일 날 샀으면 7월 1일 날 예, 삼성전자를 샀으면 지금 몇 프로일까요? 예, 21% 반토막입니다. 역시 템플턴이 우리 유리원들을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되 없는 사람은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면 돈을 더 번다. 참 멋지죠. 여러분이 이렇게 갔으면 수익이 두 배는 많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엄청났습니다. 솔브레인이 또 나가면서 반도체 주도주라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또 나가서 신고가 납니다. 우와 멋집니다. 이것을 공부하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도 쳐다만 보고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사보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지난번에도 내가 산업 기업을 분석하면서 동박 기업을 사라고 그랬는데 종목이 누구였죠? SKC. 아우, 어떻게 됐나요? 오늘 신고가입니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그죠? 펀더멘털을 보고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른다. 과연 이 기업은 제가 기업 분석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보셨나요? 기업이 좋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큰 수익을 준다고 해도 아직도 급등상한가 간다고 부실이? 급등상한가 간다고 부실이 팍스넷을 사겠다고 우리 유연이 아유 우리 동생이요 이거 사겠대요 팍스넷이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걸 몰아 사요. 더 좋은 종목 사야지.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뭐 상한가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또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더니 다 밀려버렸습니다. 부실 종목입니다. 부실이 사지 말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연일 여러분의 신고가 하면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오늘도 비메모리 반도체, 어제도 보였지만 하이텍을 보시죠. 아직도 내가 뭐 사야 되는지 모르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보시면 내일은 조정 들어가겠네. 이야,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의련이 오다가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 2억을 몰빵한 것 같은데. 뭐 워낙 뭐 CEO니까 뭐 워낙 자금이 많아서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세요. 예, 120억, 막 2억 가서 2억이 2억 벌었어요. 무섭죠? 아, 요즘 사업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참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게 무서워서 살 수 있나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지금 고민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이거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수익이 지금 사실은 많이 났는데 비중을 많이 담아갖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조정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긴 보였나요? 안 보였죠. 아무것도. 이때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니까 어?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요? 뉴스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상한 게요?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뭐 회장님이 뭐 이상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팔까요? 그래서 아니요. 기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그분은 이미 그만뒀어요. 회장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요. 아우 전문가님 조정 들어와요. 아 조정 들어오죠 이렇게 강하게. 어떡합니까?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들고 가시죠. 아 그랬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너무 그 이상한 그죠? 예, 사건이 터져가지고 회장한테 좋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할 수 있을지언정 기업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아마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잠시 조정을 했죠. 진짜로요. 조정을 며칠 했잖아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또 갈 겁니다. 그런데 와 무진장 수익이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요. 카메라 종목 MCNX으로는 많이 못 올라갔지만 역시 갑니다. 그죠? 역시 가요. 엄청나요. 무슨 뭐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뭐 잘라야 된다는 등 뭐 이격이 났으니까 잘라야 된대요. 뭐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추세 추정 전략 어떻게 다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뭔가가 고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내년에 얘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왜 그래요? 지금 중저가 폰에 대해서 카메라가 지금 뒤에 가요. 쿼드러플 4개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수혜가 더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기업이 돈을 더 벌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실적과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믿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져서 그런 종목을 사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좋으냐? 에, 뭘 볼까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 가고 있고요. 그죠? 자기 자본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ROE 자기 자본 성장률도 성장 가치도 커지고 있고 수익 가치도 커지고 있고 자산 가치도 커지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은 왜 흔들리는 거죠? 그럼 지분을 한번 보자. 너 지분이 얼마나 되냐? 본인이 24%입니다. 와, 그 다음에 배우자가 2.38%입니다. 자녀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자산운용사들이 무려 NH부터 43만 4천 주, 그죠? KB, 삼성자산, 한국투자신탁까지 전부 우리 자산운용까지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이 지금 얼마죠? 28%가 넘네, 29% 정도 갖고 있네요. 그럼 팔았나요? 한번 지분 매매를 했나 한번 보자고요. 자, 변동주주를 보니까 장내 매수를 했지 매도를 하질 않았네요. 자, 민동우 사장님도 사고 그 다음에 임원도 주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강력하게 보유했을 때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요. 지분도 넓은 높은 데다가 종목이 더 간다고 사장님도 사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믿어라 그랬는데 이거는 못 믿겠죠. 자,
소부장이 문제가 됐든 그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든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세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사준 종목이 그겁니다. 솔브레인. 그죠? 솔브레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뭘까요? 동진 세미캠. 세 번째 종목이 뭘까요? 전문가 아니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뭘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각각 사면 되는 거지. ENF 테크놀로지. 우와. 오늘 결국 또 신고가로 나갔습니다. 참, 멋있어요. 정말. 이제 하이닉스는 SK 머티리얼즈를 갖고 있죠. 자체 에칭가스 기업을 오늘도 얘도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럼 워닝이도 나갔을까요? 예, 오늘은 다 일본 수출 규제 종목들이 워닝 머티리얼즈. 얘도 나가고 또 누가 나가나요? 하나 머티리얼즈. 얘도 신고가로 가겠죠. 이런 것이 다 일본 수출 소부장으로다가 반도체 소재주 재다가 제안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줬어요. 템플턴의 식구가 그렇게 매수해 갔습니다. 템플턴은 지난번에 제가 가짜 돈으로 모의 투자를 해서 실제로 우리 일원들을 이끌어가는 전략 이걸 보여줬죠. 근데 지금 얼마 났을까요? 오늘 엄청나게 나갔죠. 여기에 지금 없는 종목 원익 IPS가 지금 22% 갔죠. 얘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기 그대로 있고요. MCNEX가 55% 갔고요. 그 다음에 못 올라왔던 종목이 누구였었냐면 동진 세미캠이 오늘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예, 그래서 오늘 총 수익률이 20%를 이제 돌파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템플턴이 어디 갔나?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모의 투자하고 있는 순서가 템플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저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18.7%를 했습니다. 지금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0몇 프로까지 갔다가. 그게 뭐예요? 저는 팔고 산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엑소의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엑소의 전문가가 얼마나 많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다,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엄청나게 많죠. 31명. 카카오 전문가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여긴 카카오 전문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템플턴이 어떻게 끌어가는지. 저희는 단타로다가 트레이드를 한 게 아닙니다. 8949 안에서요.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수익률 베스트, 주간 베스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보면 자 주간 베스트로 가고 있죠. 2주차, 템플턴이 1주차, 그죠? 자, 이런 것을 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제가 가짜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지 그걸 진짜로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갔을 때 더 좋은 수익이 나서 엄청난 수익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것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 혼자 할 장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장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져요? 제가 분명히 반도체 대장주로 간다. 삼성전자 오늘 갭상승 나갔죠? 자, 3일째 갭상승입니다. 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사라는 제가 얘기하나요? 3일째 갭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요. 이틀째 갭상승입니다.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얘도 3일째 상승인가요? 갭상승, 갭상승, 갭상승. 얘를 한번 보세요. 해외 현지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 야 이해가 된다. 반도체가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구나. 그죠? 엄청나죠? 엄청난가요? 엄청나잖아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갖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좋은 주식을 못 산다면 역시 또 이번 장에 또 놓치는 겁니다. 반도체가 대장주로 간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도 그걸 믿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믿고 가지 못한다면 역시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된 수익 공부를 하면 역시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기는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반도체 쌍두마차 하이니노스와 삼성전자의 그죠? 쌍갭을 가면서 그죠? 예. 갭상승을 해버렸죠. 여든제 전고점은 97,000원 다 갔습니다. 갭상승을 해서 아 그랬더니 대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우리 유리원한테. 전문가님 나 전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조정 들어간다고 자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뭘 잘라요? 이제 가는데 주도주로 가는 거는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주도주로 갈 때 이거 다 잘랐겠네요? 주도주로 갈 때 자르고 주도주 갈 때 자르고 주도주 갈 때 자르고 맨날 자르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갔나요? 그랬더니 아휴 다 잘라버려갖고 가질 못해. 이렇게 갈수해서 수백 프로가 나는 거지. 이 얼마예요? 제가 243%를 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하면서 계속 더 사고 그래갖고요. 그런데 이걸 또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 벌써 여기서 수익 너무 많이 났다고 자르라고 그러는데요. 개뿔 수익 뭘 여기서 못 잘랐는데 수익도 못 내주면서 또 자르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님? 뭘 어떻게 해요? 강력 보유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뭔가가 이상한 행동이 나올 때까지 강력 매수 들어간다.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럼 누가 이렇게 살까? 우리는 한번 보시자고요. 기관 위에 우리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도 100만 주씩 200만 주씩 사는데 그걸 팔래. 그걸 팔려는 거예요. 참 이름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승장의 수익을 제한하는 거죠. 이 멋진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어느 주식 투자자 회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책꽂이에서 지금 책을 빼는 동안 너무 멋있는 말인데 자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친구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 주식이 단기 바닥에서 차익 실현을 한 후 차익 실현을 한 후 단기 바닥에서 재매수 하시죠. 자기도 다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패트리시가 유감스러운 듯이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푸념한 듯이 말했다. 아니지, 안 돼. 난 그 주식을 팔 수 없다네. 그랬더니 뭐라고요? 엘머가 외쳤다. 나는 매도할 수 없다네. 패트리시가 말했더니 아, 제가 당신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비밀 정보를 드렸는데도요. 그 자네가 그랬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매우 고마워한다네. 회사가 열흘 만에 7단원 상승했죠. 그렇지 않나요? 아, 물론이야. 고마워. 그런데 왜 매도할 수, 저 주식을 매도하는 건 생각할 수 없던 일이 나네. 그러니까. 매도할 수 없다니요. 엘머가 되물었습니다. 자기가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노인 양반은 나는 매도할 수 없다네. 그러니까 왜죠?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노인은 마치 길고 상세한 설명을 하듯 말했다. 그렇군요. 엘머는 실망감 때문에 화가 난 듯 보였지만 당신이 지금 주식장에서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금 매도한 후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세요. 무슨 주가가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는 겁니까? 당신 자신에게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격 났으니까 뭐죠?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면 된다고 자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모르죠. 젊은이, 친애하는 젊은이 만일 내가 지금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있는지 알 수 없다네. 자네는 내가 무슨 말한지
이해 가나? 비밀 정보를 줬다고 그 말을 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강세장에 뭐 상승한 걸 갖다가 매도해가지고 이익 차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 들어오면 사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큰 수익 날까요? 제가 강조하건대 템플턴의 식구는 그 조정에 더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보시죠. 솔브레인입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7월 1일 날 일본 소재주 규제하면서. 자, 또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이격 났다고 팔았다고 차익 실현하면 조정하면 사겠다고요? 차익 실현하면 조정하면 사겠다고요? 아니요. 또 내려왔습니다. 자, 올라탑니다. 매수 들어가시죠. 우리 유령을 또 사줬습니다. 자,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커졌을까요? 줄었을까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의 책을 읽어주면서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어떠한 이격이 나서 뭐 차익 실현한다는 둥, 그저 이제 목표가가 어떻다는 둥, 그저 애널리스트가 보고서가 어땠다는 둥, 정보가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둥, 그저 다 그런 말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세요. 상승장에 갈 때 추세를 어떻게 알아? 끝까지 따라가는 멋진 수익을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그 장을 이겨내고 수익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진정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랬지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어떻게 알아? 따라잡아라. 끝났는데 따라잡아요. 정말 답답하죠. 리더스 코스메틱.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어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게 주도주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공부를 가르쳤죠, 오늘. 자,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전문가님,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우, 제가 여기서부터 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예, 50%를 자르고 50% 들고 갑니다. 아우, 잘했네요. 박수 쳐드릴게요. 박수. 100% 먹었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100%. 그런데 자기 지분의 50%를 팔았대요. 그럼 나머지 잘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웬걸? 들고 갈 수 있습니까? 혼자?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간대요? 바닥에서 얼마 나가서 500%가 나갔어요. 두려워서 못 사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어디 가서 떨어질까요? 여기서. 은봉 두 개 딱 나오니까 매도. 본인 혼자 몰래 매도한 거예요. 뭐 템플턴한테 물어보지. 템플턴 왜 안 물어봤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매도하고 났는데 아유. 끝났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야, 정배열로 가는데 무섭죠? 정배열 간다. 우와, 정배열 간다. 정배열 간다. 또 벌어. 상한가 나오고 막 또 나가. 또 나가고. 전문가님 나 어떡해요? 그러면요. 사봐요. 괜찮으니까. 안 떨어질 거예요, 아마. 더 갈걸? 아, 이게 명동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중국인들이 요커들이 와서 뭐죠? 마스크팩을 갖다가 싹쓸이해 가는 때 영업이익이 엄청나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가지고요. 100% 먹고 또 잘랐어요. 아유. 근데 어디까지 갔냐? 100% 먹고 또 잘랐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먹고 또 잘랐대.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갔는데 2000%가 나갔어요. 2000%가.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여기서 뒤에서 살라고. 뒤에서. 아, 뒤에서 여기 가서 꼭대기 가서 추천하니까 여기서 또 샀다가 그냥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새 됐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먹으러 갈 때 가는 거지 떨어질 때 가면 죽어요. 이걸 이해했을 때 주도주 먹는 방법 얼마 1000% 2000%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100% 먹어본 사람은 100%가 돼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지난번에 우리 MC넥스를 무료 유튜브 방송할 때 저 전문가님 98% 나갔습니다. 우리 뒤늦게 오신 제 방에 최근에 오신 분이 전문가님 저 80%인지 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아유 좀 많이 질릴 걸 조금 질렀더니 아쉬워요. 어떤 분은 저는 살 만큼 샀습니다. 저는 5000주반이 안 샀습니다. 5000주요? 그러면 억이네? 네? 여기서 샀으면 5000주면 억이네요. 얼마요? 5000주. 그럼 얼마예요 이거?
여기 얼마였죠? 2만 원대. 2만 2천 원이니까 이 5천 주면 250. 어유, 1억이네. 1억을 샀는데 지금 수익이 커졌습니다. 아유. 이거 봐서 이게 뭐다?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그걸 제대로 배우면 역시 수익이 커진다. 자, 여기까지 주도주 매매하고 여러분이 강세 마인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매수하는 방법, 그죠?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갔는지 이미 솔브레인에서 보여줬죠? 자, 여러분이 올바른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날까지 템플턴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엑스원으로 오시죠. 저는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템플턴의 그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왜요? 자세한 것은 여기에 어휴, 이게 빨리 안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가끔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본 원칙. 그죠? 투지사 3원칙에 근거한 하나하나 전략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매매하는 거. 주도주를 잘 찾아내죠? 그죠?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런 것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언제나 늘 즐거운 투자로 하면서 수익을 내서 부자 되는. 이번은 엄청난 장입니다. 그죠? 다시 또한 번의 대세 상승장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6년, 2017년까지의 대세 상승장이 얼마 같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001을 한번 보고.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대세 상승장 2016년 2월 14일 날, 2월 12일 날인가요? 금리를 처음으로 올린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때가 이제 바닥을 찍고, 그죠?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얼마 올라갔죠? 이게 엄청나게 갔습니다. 2월 16일 날부터 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무려 39포인트 아닌가요? 아니, 얼마가 올라갔나요? 2600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1900 대충 그냥 1850포인트, 1800포인트에서 2600까지니까 무려 얼마 올라간 거죠? 180포인트요? 180포인트가 올라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거의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40% 상승하면 종목은 얼마나 할까요? 3배만 간다고 해도 3, 40이 얼마요? 120포인트가 날아가는 겁니다. 오, 엄청나네. 그럼 종목마다 아우성 난 거죠. 지금 종목마다 아우성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그런 전략을 반드시 배우고 이번에 장에 절대 왕따 당하지 않고 빨리 공부해서 그죠? 그냥 못 가는 종목 잔뜩 붙들고요. 그거 본전 주려고 죽어라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안 가는 종목, 못 가는 부실한 종목 이거 매들고서 본전 죽거라고 빨리 잘라서 그죠? 가는 종목 주도주를 잡아야 이 손실 난걸 복구해지지. 기회비용 다 놓쳐버리고요. 그 기회비용 다 놓쳐버리고 그냥 쳐다보다가 저만큼 가고 나면 주식은 저만치 갔는데 지수는 나는 먹은 게한 개도 없어. 이게 바로 왕따 되는 장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따 되는 장으로 가지 마시고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따라가야 수익이 커지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 붙들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전주가 저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얘가 올라갑니까? 부실 종목이. 자,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부자가 되는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세요.